보통 저희 팀에서 작곡, 작사 등을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 팀을 만들고 나서 쓴 곡은 아니고요.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때는 병장이었는데 정말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정말 불뚝 같은 때였어요.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할 걸 없고 네, TV를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지상파를 안 보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6시 내고 하니까 탁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여행 가고 싶었는데 전원을 달리는 기차가 이렇게 보이면서 되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, 정말. 그래가지고 누구랑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면 좋겠지만 그때는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정말 혼자 나가면 정말 혼자 여행을 꼭 가보고 싶은 거죠. 왜냐면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 군대라는 곳이 사실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. 사실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욕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곡을 쓸 때 가사를 좀 혼자만의 여행,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리고 여행을 가서 자기 자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아성찰의 곡을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제목은 여행이고요. 눈을 감고 기차 타고 이렇게 여행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들려드렸던 존 메이어라는 분의 스타티스 트레인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영감을 또 받았어요. 그래서 한간에는 표절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. 제가 정말 작곡하지 마요. 아니요, 이게 또 나중에 또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키도 다르고 코드 진행도 다르고 멜로디도 다르고 네. 일단 기타 주법만 그쵸, 주법만 같은데 이렇게 좀 약간 문외한들이 그렇게 듣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여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